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 화성 2 오지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보다 많이 당긴 게 아니고 지역이 우리 서부 지역은 제 지역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다니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걸 보고 이제 많이 다니니까 국회의원보다 많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화성의 그 현안은 지금 서울의 1.4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교통이 지역마다 다 마을마다 다 들어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는 기아자동차와 또 현대 연구소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정도가 되면은 아주 명절 때처럼 명절 때 고속도로가 밀리듯이 그 정도로 밀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월 14일 날 2018년 6월 14일 날 그 선거에서 공약을 걸었듯이 318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어디냐면은 남양 시청에서 화성시청에서 팔탄까지 가는 그 도로가 318 도로 지방도가 있는데 그게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개통이 안 됐었으면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해야 교통체제가 되겠다 해서 318 도로를 바로 의회 입사 건설교통위에 입사해서 바로 그거를 처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정체되고 출퇴근할 때 되면은 아주 말도 못한 지옥 같은 길이었었는데 2019년 바로 8개월 만에 제가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게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특히 왜 그런 교통난이 되냐면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역 아닙니까? 아주 성장이 최고 빠른 전국에서 제일 빠른 인구 밀도라든지 개발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화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의 체제가 심하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밀려 들어온 공장들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체제가 심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란 IC에서부터 조암까지 2차선인데 그게 수십 년간 교통체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790억, 일단 790억 들여서 내년부터 착공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게 제일 아주 저 기분 좋습니다. 제가 후보로다가 나오면서 제일 시급한 게 도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318 도로와 교통체제. 그 다음에 새설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이 심해서 그걸 꼭 해야 되겠고. 남양에가 병원이 없습니다.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종합병원 보건관은 유일병원이 남양에 들어서서 그나마 아주 주민들의 그 힘들었던 그런 병원 생활을 시점이고 병원이 들어와서 수익이 안 날까봐 걱정을 많이 했죠. 동선병원이 있었는데 동선병원도 적자에 시달리다 또 이제 택지가 되는 바람에 떠나셨고 몇 년 동안 병원이 없어서 급한 환자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산이나 수원이로 와야 되기 때문에
1초가 급한 시점에서 그런 병원이 했다는 게 상당히 고맙고요. 많이 설득을 했죠. 남양에 오면은 좀 개발이 많이 되니까 남양에도 적자 보지 않고 잘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나마 그 종합병원 보험가는 그런 병원을 유치했습니다. 학동이 앞으로 2030년까지 15만 인구가 들어옵니다. 15만 인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 동쪽 부지에 송산 그린시티 동쪽 부지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한 그게 완성이 되면은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은 한 3만 인구가 들었습니다. 그렇더니 그쪽에는 교통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화성시청으로 오려면은 또 버스로 와야 되고 또 생활권이 안산이기 때문에 안산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교통이 아주 불편하잖아요. 바로바로 노선이 확정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그 2층 버스를 9대가 서울로다가 강남으로다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차가 지금 많이 관객버스들이 많이 신설이 돼서 노선이 확보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인구가 3만이기 때문에 교통체제를 빨리 개선해서 경기도와 화성시와 그 다음에 안산시와 안산권이 생활이 안산권이기 때문에 그 버스회사가 안산 경원역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을 지금 샹랑과 그 남양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송산 홍성간 서해복서전철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추진된다면 여의도까지 40분이면 화성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교통 대안이죠. 지금 화성시청에서 용역 발주를 줘서 전방기에 건설교통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후반기에 또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도로가 교통이 화성시는 많이 나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건설교통에 남아서 제가 공약한 거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걸 마무리 지려면은 건설교통에 있어야 된다. 왜냐면 하던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건설교통에 해서 2년 남은 임기 동안 꼭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화성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도 껴있고 해안도 껴있고 그 다음에 공장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의원으로서 2년 남았지만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기대하고 염려했던 것을 정리를 하려면은 지금부터 더 열심히 전반기부터 더 열심히 후반기에 일을 해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개혁지만 제가 이 수첩을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인원을 다 챙깁니다. 메모에는 스카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해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나서 빠뜨릴 수가 있는지 조그만 민원이든지 큰 민원이든지 이렇게 꼭 기재를 해서 빠짐없이 진짜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을 직접 가서 민원이라는 것이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해결 안 되면은 해결 안 되는 대로 또 민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그게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은 내 포켓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회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저를 찾아줬다는 게 고맙죠. 그랬더니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항상 저는 달려가는 밤이 새벽이 됐든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저는 항상 나갑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만나서 그 애로사항을 듣고 그러는 게 또 제가 또 성격상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주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항상 소통하며 대화하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 시민 여러분, 경기도의 오지태 의원입니다. 하성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장이 빠르고 강범에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은 하성 주민의 안전과 질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도의에서 일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